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나? 팔강 선주님 물어보셨는구나. 예, 녹화가 다 됩니다. 자동 녹화가 돼서요. 장중에 못 듣는 사람은 문자가 나가고요. 예, 상승 98님도 어서 오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녹화돼 있으니까 녹화를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예, 그죠? 어디보자. 헤라님, 쿠니아빠님, 제스님, 부자절대수인님, 간서찜, 수익숙성님, 엠베리님, 나는 보기만 한 진경매님, 뿡뿡이아빠님, 부자절대수익님, 스타킹님, 어서오세요. 자, 그럼 오늘은 제목이 이렇게 한번 제가, 갑자기 깜짝 장중방송을 했었죠? 오늘은 제목이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 따로 있나? 셀리님도 어서오시고요. 행복두배님도 어서오세요. 자, 큰 수익을 얻는 방법은 과연 뭘까? 물론 사람들마다 다 틀리죠. 예,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잘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성격상 저는 참는 거라면 둘째 가면 서럽습니다. 그런 사람은 장기 투자에 딱 자기 성격에 맞는 거죠. 아, 저는 못 참아요. 잠시도 못 참기 때문에 급해서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단기 투자가 성격에 맞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방향을 설정해서 가장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택해서 가면 사실은 좋은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물론 뭐, 지난번에 트레이드 해가지고 성공한 미국 같은 경우도 알렉산더 누구죠? 엘더 교수인가요? 그 같은 경우 소련에서 뭐 심리학 전공해서 미국 가서 트레이더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또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투자보다는 성향이 장기 투자로 가는 전문가 쪽에 속하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자기한테 맞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뉴스 하나가 파리 부동산 조치가 나왔죠. 잠깐 보고 넘어가자고요. 주식하는 것도 당연하고 우리가 재테크에서 최고의 수단은 저는 끊임없이 우리 회원들한테 알려준 게, 어유 에브리치님 어서 오세요. 끊임없이 알려준 게 뭐였죠? 예.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돈벌수 있는 길은 주식 외에는 없다. 왜요? 가장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가장 많이 벌수 있는 데는 주식만큼 좋은 곳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투자를 잘못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유 저는 투자 이제 안 할랍니다. 주식 투자하면 제가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말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것은 이제 투자를 잘못할 경우엔 그렇게 될수 있죠. 자, 그러면 파리 조치 잠깐 한번 볼까요? 역시 이건 어제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에 연이어서 같은 내용이 되죠. 무슨 말이냐?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6년 만에 다시 뭘 부활했죠? 담보 빈정 비율하고 LTV와 DTI를 또다시 일괄 적용한다. 투기 과열 지구로 뭐 서울 전 지역, 과천 세종시 외 27개 지역을 갖다 정해놓고 다시 대출을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대출 가계 부채를 제한하겠다 이런 뜻에서 나간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보이니까 돈 장사를 안할 수가 없죠. 은행도 결국은 기업이잖아요, 그죠? 기업이라는 건 뭐요? 돈 벌라고 있는 건데 돈을 안 벌겠다. 예, 강서도 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많이 더 올랐죠. 예, 원래 투기 수요가 없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가 없죠. 이게 부동산의 생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투기 세력이 있어야 강해지는 거고 그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역시 시장도 활성화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많은 예측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도. 금하늘님, 왕대박나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뭐냐? 그 하얀 장미 어서 오세요. 앤더스님,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당연히 뭐 새로운 방송이 왔으니까 많을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큰 수익을 내는. 우리 이제 유료원들이 주로 장기 투자해서 이렇게 계좌들이
쭉 들고 있는 계좌들이 실제로 갖고 있죠. 뭐 손실 난 것도 있고요. 그죠? 지금 뭐 이건 다 우리 유리원들이 갖고 있는 계좌들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것들을 지금 예, 보여준 거고요. 그죠? 뭐 집중 투자한 사람도 작은 돈으로도 집중 투자해서 큰 수익 내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고 주택 시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벌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길이다. 그게 바로 주식 시장이죠. 그럼 주식 시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은 필수로 해야 됩니다. 아, 전문가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유. 아유, 돈을 까먹은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예, 까먹어도 주식은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노후가 편안하려면 주식 투자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식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만큼 돈을 벌어주는 것도 없어요. 아니, 100%만 수익 나도 지금, 뭐요, 1300이 1700을 벌고 있잖아요. 뿌잉뿌잉님도 어서 오세요. 그런데 주식을 안 하겠다고요? 은행을 그렇게 벌어준다 그러면 은행 갖다 맡기는 게 100번 편하겠지만, 은행은 그렇게 돈을 벌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을 없는 사람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러죠. 돈이 많은 사람도 해야 되고, 돈이 그저 그럭저럭 적당히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하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네, 돈을 벌어야 노후가 편해질 수 있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이런 우리는 그러면 큰 수익을 잡는 방법이 따로 있나? 그 방법은 뭘까? 이게 최대의 관심이죠. 거기다가 아예 그러지 말고요. 전문가님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제가 1억을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주식 투자의 비법 중에 비법이 있다 그러면 전자자산을 갖다가 다 갖다 바쳐서라도 어떻게요? 비법을 살아가겠죠. 에이, 전문가님, 그런 방법. 저는 안 사요. 아, 나는 그래도 비법이 진짜 있다면 사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만 오버. 에이, 저는 1억 준, 1억 하려면 안 사요. 그죠? 그런 사람, 못 샀나? 그런 사람은 6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장투개미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나서 뭔소 하죠? 비법을 살라고 쫓아댕기잖아요. 안 쫓아댕기나요? 그 비법이 있다 그러면 나도 좀 사고 싶어요. 아니, 5천만 원 주더라도 사서 내가 1억을 들고 있는데 5천만이 대박 내준다면 그거 안 살까요? 아, 1억을 줘도 살 거예요. 신고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죠. 자, 그렇지. 인스브루크님, 어서 비비드리드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좀 느끼는 게 많은데, 그 캠피셔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얘기 잘 들어보시죠. 인류의 생활 수준은 지난 5000년 동안 향상된 것보다도 1900년대 후반 50년 동안 더 많이 향상됐을 것이다. 최근에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커졌지만 투자에 대한 보상은 더 컸다. 앞으로 50년 동안은 투자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과거 수백 년보다도 더클 것이다. 참 재밌는 얘기죠? 이 인용 문구를 평생을 가져가렵니다. 자기 아버지가 쓴 내용이라고요. 틀릴까요? 맞죠. 맞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무방에서. 아이고, 저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쌀한 가마가 2,000원이었는데, 지금 20만 원 가니까 딱 100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시장도 똑같죠. 얼마까지 갈까요? 한없이 갈 겁니다. 왜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15년도에 예, 루비니 교수가 미국의 다우지수는 절대 14,000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캠피셔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소리 허덜덜 말아라. 줄리아님 어서 오세요. 허덜덜 말아라. 뭔 일이냐? 예, 세상은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끝도 없이 갈 거다.
걱정하지 말고 좋은 주식 사놓고 그냥 들고 가라. 우리 아버지처럼 어떻게 하라? 장기 보유하라. 평생 안 팔아도 좋다.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이 암울한 전망이 쏟아질 때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어. 너는 누구? 필립 피셔의 얘기를 머릿속에 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위험이 커지면 보상도 커지니까 들고 가겠습니다. 골드문님도 어서오세요. 이걸 여러분이 평생 가치침으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XM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주가가 상승할 때 투자 기업이 우수하다고 여기고 주가가 제자리에 머물거나 또는 하락하면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서 소유 주식도 갖고 있던 주식도 홀라당 팔아버리죠. 맞나요? 그럼 주가는 미래 이익이나 손해가 나타난 기업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투자할 때 그런 포인트를 어디다 잡을 거냐? 결국은 기업이 판매량이 늘고, 그래요? 그게 뭐요? 매출액이잖아요. 매출,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매출액이지만, 판매량이 늘고 작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이익이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다면, 나는 주식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정보를 받아서 보니까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 거래. 꿀팀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펀더멘털을 살펴보고 좋은 종목이 더 가게 생겼네. 돈이 더 벌리게 생겼어요, 이 기업은.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사야지. 왜 도망가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했죠. 그린님도 어서 오시고요. 주식의 개별 위험이 아닌 시장의 위험으로 다 해당 주가가 폭락하면 오히려 할인가로 매수할 시기인데도 팔아버리죠. 아, 이제 끝났어.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실적 장세로 가고 있는데 이제 실적 장세 초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시장은 너무 오를 만큼 올랐어.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 이익 났으니까 잘라 먹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템플턴은 뭐라고 그러죠? 예, 함부로 꽃을 뽑아버리지 말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 순간 여러분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누가 쓴 거냐? 예. 피터 린치가 처음 써가지고 워런 버핏이 와서 내가 그 인용 문구를 써도 되겠느냐? 양해를 받았대요. 참 재밌죠. 자,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조언은 제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유용한 조언 해드릴 게 뭘까요? 큰 수익을 나는 잡는 방법. 뭘까요? 집요한 사냥개처럼 어떻게 보면 포인트처럼 행동하고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분명한 증거 외에 다른 것을 무시하라 그렇게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함부로 꽃을 뽑아버리지 말고 내가 좋은 기업을 보유했다면 위너님도 어서 오시고요. 좋은 기업을 보유했다면 시장에서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꽃을 뽑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보다는 꾸준히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은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전문가님, 그거 100% 맞습니까? 템플턴도 100%는 장담 못합니다. 다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 100%의 비법이 있다 그러면 제가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쳐서라도 살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에버스탕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면 쭈구지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예, 바로 확률이라는 게임에다가 우린 리스크를 걸어보는 거죠. 확률적으로 확실히 유리하다 그러면 위험이 있더라도 리스크를 걸어보는 거죠. 그게 바로 투자라는 거죠. 그런데 애초부터 그죠? 100%를 찾으려고 그러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100%를 찾으려니까 100%가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 유료원이 실제로 이랬습니다.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요 전문가를 여러 번 거쳤는데 수익이 100%를 못 내봤습니다.
제발 전문가님 나100% 좀 한번 내봤으면 내가 원이 없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100%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제가 100%를 내줄지 못할지는 시간이 허락하는 거니까 떨어지더라도 참을 자신 있어요? 참는 거는 전문가님이 리딩만 해주면 저도 참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진짜 참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못 참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딱 들고요. 오늘도 현재가를 치지 않으면, 현재가를 쳐보지 않으면 자기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실제 유리원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지금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1년을 공부하고도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아니, 잘안 돼요? 그랬더니, 잘 되고 있긴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참지 못하고 더살수 있는 길을 꼭 전문가님 옆에 있으면 되는데, 내가 혼자 하려니까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어오셨대요. 아마 우리 유료원들은 누굴지 대충 알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100%가 아니라 오늘 낮에 스팟 방송에서 뭐라 그랬죠? 248%를 낸 분이, 그분이 바로 원이 가입해서 248%까지 올라갔었죠? 떨어졌다가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230% 정도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분도 뭐예요? 처음에는 100%를 욕심을 냈던 거예요. 에버스탕님 질문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틀릴 수 있죠. 에버스탕님, 그죠?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 투자가 오르냐?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매매 방법이 다 틀리죠. 그럼 이것이 100%고 저것은 100% 아니다. 이런 방법도 없고요. 어떤 것이 더큰 수익을 가져가느냐는 사람마다의 성격이 틀려서 성질에 맞는 자기 투자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만약 에버스탕님이 성격이 급하다 그러면 트레이더라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고요. 그죠? 골드문님은 텐베거를 먹고 싶다. 텐베거를 먹고 싶으려면 인내심이 얼마나 강해야 될까요? 정말 나라라 장군님, 햇빛전님, 위대한 약손님, 어서 오시고요. 그만큼 인내심이 강해야 됩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 방송에 와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종목 진단해 주세요. 그 종목이 뭐였었냐면 한샘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의 아이디를 지금 외우고 있지만 말을 안 하죠. 당연히 안 해,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LG 성원건강이 10배 갔나요? 아니죠. 대박나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기서 지금 2천 얼마에 샀냐면 이분이 28,000원에 샀다고 합니다. 28,000원에. 상상이 돼요? 그래서 28,000원에 매수해서 여기까지 들고 와서 저한테 진단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015년에 저한테 와서 전문가님 종목 진단해 주시죠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는 적당히 50% 익절하시고요. 나머지 50%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들고 가지만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온것 같아요. 추가로 저점을 하락할 땐 맞아 자르시죠.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정확하게 1년 만에 또 나타났습니다. 셀리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전 8월달, 8월달이었죠. 2016년 8월달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나타나십니까? 그랬더니 전문가님 지난번에 진단했을 때 제가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때 다 잘랐는데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진단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제가 보는 한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잘랐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1년 만에 나타나셨네요. 그랬더니 그것까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차트를 볼때 주봉을 보고 차트를 삽니다. 그랬더니 우리 유료원이 채팅창에다가 아이 우리 전문가 방송도 그러는데요.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몇 배를 먹었어요? 2만 5천이니까 열몇 배를 먹었죠. 이게 텐베거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갔을까요? 그냥 안 갔죠. 많이 흔들었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털렸어요. 갖고 있다가 여기서 털렸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들고 계속 갑니까? 그랬더니 아 잘랐는데요. 하, 여기서부터 얼마를 더 나갔으니 이게 얼마입니까? 못 참았나요? 못 참았습니다. 실제 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텐베거 먹을 때까지 무지하게 흔듭니다. 과연 참을 수 있느냐? 그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적은 돈 갖고 당장 애써서 지금 에코프로 얘기했는데 에코프로가 그냥 갔을까요? 이걸 참아낼 수 있느냐? 그분은 중장기 투자가 맞는 겁니다. 그냥 갔나요? 가다가도 어떻게 찔뽕 내려와서 팍 내려가니까 아 전문가 이제 버리고 싶어요. 신용 많이 걸리고 어떻게 된 게 정신없어요. 팔아야 될까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상장시 보유자에게 얼마요? 3억 이상?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종목을 사서 들고 가는 것은 어느 방법이 반드시 100% 맞고 다른 방법이 안 맞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샘처럼 참을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종목당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목당 3억? 맞아요, 엠벨리님? 종목당 3억이에요? 종목당 3억? 그러면, 네. 종목당 10억? 네. 2021년에는 종목당 3억?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큰 수익을 내서 들고 가는 방법은 뭘까요? 풍산이었었는데요. 우리 지금 글을 쓴 풍산이가 오늘도 신고가를 했죠. 재밌죠? 템플턴이 어떻게 했나요? 무방에서 출천할 때가 여기였었는데요. 지금도 유리원은 여기서 또 사서 들고 있죠. 어우, 또 나갔네요. 오늘 신고가. 아이고, 저걸 어떻게. 배가 슬슬 아프네. 걱정 없이오래요. 걱정 없이오. 자, 그러면 이제 무방에서 추천할 때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고 여기서 또 떨어진다 그럴 때 또 샀지요. 근데 또 떨어지는 척하더니 또 올라가서 오늘 신고가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풍산이가. 자,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여기서 올라갈 때는 좋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 내가 참을 수 있느냐는 몇 명이나 참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아주 쉬울 것 같지요. 똑같은 얘기네. 쭈우정 형님, 풍산이가 풍선 불었나 봐요. 지난번에 누가 그랬었는데, 아 그게 네, 간서치님이 그랬죠. 네, 풍선 불었다고. 진짜 풍선이 부러져 갖고 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큰 손실에 따른 매몰 비용의 오류를 벗어나야 되는데 큰 수익을 오류해서 사실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은 장부상의 손실이 난 주식을 팔고 보유하려는 경향이 많지요. 또 하나,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으면 손실난 종목은 꼴을 보기 싫어서 그걸 자꾸만 모가지를 치려고 덤빕니다. 아유, 내가 저거 못 가는 종목 저거 뿌리 뽑아야 돼. 근데 그 기업이 진짜 좋다는 걸 알았으면 설사 떨어져도 30%가 떨어져도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죠. 자꾸 포트폴리오를 만지작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좋은 종목임에도 잘라버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살아가는 종목으로 계속 탄다 그러는데 수익이 더 커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송 수익률이 아직 예, 꾸준히 가고 있다면 어떻게요? 그건 들고 가야 돼요. 그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걸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 가격보다 높으면 그것도 잃어버릴까 봐 잘라버리고, 또 낮으면 팔지 않는 것이 본전 올 때까지 죽어도 안 팔고요. 근데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업을 분석한 능력을 배웠다 그러면 기업을 들여다보고 무슨 일을 벌려야 돼요?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 지금 주식을 보유할 것인지 팔 것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죠? 얼마에 산게뭐 중요하죠? 그거는 트레이더 하는 사람한테는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죠? 내가 단타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매매에서 핵심이 되지만,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설사 5천원에 살걸 6천원에 샀든 7천원에 샀든 무슨 관계가 있죠? 실제 우리 유리원이 이럴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전문가님, 내가 장중에 없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꼭 비싸게 사는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내일부터는 종목 추천 나갈 때 반드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를 써주시죠.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템플턴은 매수가가 얼마고 매도가가 얼마인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유료원들하고 지금 유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문자로 날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한결같이님 맞아요? 저하고 같이 하면서 매수가 매도가를 써서 문자 내보낸 적 없죠. 레드스타그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 왜? 내가 좋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사는 거지. 왜? 내일 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은 종목이라고 확신 들었을 때는 그냥 사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가 돈이 알아서 일하니까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걸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도 우리 유료원이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입니까? 이제 처음 오신 분이니까 몰라서 그걸 질문하시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제야, 아, 그렇군요. 그 진짜로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꼭 2천 원 비싸게 사는 것 같아서 전문가님, 그 문제를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럼 오늘 2천 원 뛰기 해서 내일 파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왜 짠돌이 매매를 생각해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진짜 예, 채팅창에서 사이버 결제를 갖다가 아니 살라 그러면 올라가고 살라 그러면 밑에다 대놨더니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전문가님 안 사지는데요 어떡해요? 아 그냥 사 그죠? 그냥 사 그랬더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사지 그럼 수익이 얼마야? 한30% 나니까 그때서야 아 그냥 사는 거구나. 노바디님도 어서 오시고요. 보유한 주식을 팔든 안 팔든 주식을 살때 지출한 액수는 변하지 않지요. 그죠? 얼마에 샀든 이미 내가 그 주식을 사는 값은 똑같아요. 어떤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할 것인가 그대로 보유할까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의 동향,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의향, 또 투자 결정에 필요한 주식 정보, 그리고 자신의 자금력을 따져보고서, 아, 이 기업이 전망도 좋고, 특별한 다른 데 투자 기획이 없다면, 현재 또 급하게 현금을 필요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보유한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손해가 났는지 상관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어렵거든요. 그죠? 어렵죠? 그래서 오늘 유료 방송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전 방송에서.
자, 제가 주식을 샀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살때 분명히. 그런데 전문가가 추천했는데 내가 분석해보니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샀더니 30%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30%가 빠지니까 대번에 뭐죠?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아, 우리 애경유아 살 때도 그랬어요. 마이너스 27%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댕강 잘라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템플턴이 지금 그 주식을 보고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도 살수 있는 주식이라면 손실이 30%라도 안 잘라야 되는 게 정답이고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서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쳐다보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이 주식을 추천했다 그러면 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보유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살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손실이 났든 안 났든 관계없이 이 주식은 보유할 마음이 없다. 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결정하죠? 이거를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은 그저 손실 나면 무조건 자르려고 그러고요. 좋은 종목인데 불구하고 기다리면 더큰 수익을 주는데 자릅니다. 네, 한결같이님 어서 오시고 셀리님도 어서 오세요. 세 번째, 그랬더니 실제로 있던 일이죠. 지난번에 우리 유리 의원이 예, 저기 지금 와 계십니다. 신규 매수를 여기서 해서 제 방에 8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37%가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안 삽니다. 추천도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따와서 제가 추가 매수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세번 추가 매수해서 지금 원래 30몇 퍼센트 나 있는 거죠. 이거 50포인트 가까이 갔다가 30몇 퍼센트 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오늘 또 마르타 등장했어요. 아이고, 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기회부용을 생각하라. 투자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가져오는 게 기회부용이죠. 그죠? 자, 앞으로 보유한 주식이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얼마에 매입했든 간에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죠. 물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주식이 더 많을까요? 떨어지는 주식이 많을까요? 떨어지는 주식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 분명히 기업이 실적이 부진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은 종목도 물론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폭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대다수의 정상인들은 매입가를 중요시하다가 매몰 비용의 영향으로 무엇이 좋은 고기인지 아니면 무엇이 썩은 고기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어부님도 어서 오세요. 매몰 비용은 네, 스쳐 지나간 과거일 뿐이며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죠? 실제인가요? 그럼 항상 0에서 시작하는 자세를 갖고 앞으로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다는 거죠. 실제 있던 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 네. 무슨 종목이냐면 제가 분명히 진단해 줬는데도 못 지키더라고요. 이게 보스코예요. 33만 원에 뭐를 했어요? 33만 원에 여기서 몰빵 투자를 했습니다. 2억을 여기다가 몰빵 투자 갈것 같거든요. 그죠? 아니 이게 76만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 아니 33만 원이면 반도 더 깎아주니 이거 대폭 할인 세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33만 원에서 들고 가는데 지금 33만 원 딱 됐네요. 오늘이요 기가 막히게 33만 원이네요. 제가 떨어지길래 저점 깨면 위험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량주라도 실적이 지금 부진해서 가고 이 종목은 주도주로 멋지게 한번 랠리를 줬기 때문에 떨어질 때까지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진단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과감하게 어떻게요? 비중을 축소하시죠. 한 1억을 자르면 안 될까요? 아니면 5천만 원만 남기면 안 될까요? 손실은 감내해야 되겠죠.
10%는 그죠? 그랬는데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2016년, 2017년까지 2015년 떨어지고 2016년하고 2017년까지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뭘 했죠? 아무것도 돈 번 게 없습니다. 그냥 번전입니다. 얼마 동안요? 3년 동안 번전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회비용을 상실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결혼했죠. 이거를 진짜 잘라서 1억만 잘라서 가는 종목에 좋은 종목을 샀다면 그 기회비용을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설사 이 종목이 뒤로 갔어도. 왜? 1억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을 사서 얘가 손실 낼 때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내줬다면 이분은 빨리 수익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잖아요. 매물 비용은 계속 과거의 지사니까 그걸 갖다 빨리 회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갈지 기회비용을 상실해서 3년 동안 이제 본전이 된 겁니다. 아니, 위너님이 결혼한 거예요? 엄마, 가만히 있어봐. 저는 몰라요, 누군지. 진짜 2억을 결혼했어요, 어느 분이. 제가 아시는, 예.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본전 왔잖아요. 남들은 돈 벌었다는데 이제 본전 왔으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기업비용을 날린다는 거예요. 매몰비용이라죠. 그러면 매몰비용의 오류를 가장 효과적인 처방법은 뭘까요? 그걸 환희법이라 그럽니다. 시각을 바꾸어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아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혹 이미 들어간 비용이 적은 상황이라면 이걸 자르는 상황의 비중 축소라면 비용이 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보고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해서 그 돈 종잣돈을 갖다가 좋은 종목에 샀다면 어떤 상황으로 돌아섰을까요?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진단을 해줬거든요. 당분간 힘들 거다. 강철 종목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동안 좀 힘들 거다. 왜? 조선업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 중국한테 자꾸 밀리고 있고 펄철강이 중국에서 한국 철강을 사러 갈까요? 물론 사가기도 하겠지만 자기네 철강을 키우기 위해서 당연히 배를 만들었죠. 환익법이 아니라 환위법. 위치를 바꿔본다 그 말이에요. 자, 아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이미 들어간 적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는 거죠. 주식을 매입할 때와 매도할 때도 반드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회비용을 상실할 가능성이 없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내가 투자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떤 거든지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니다. 시간이 참 잘 갑니다. 네 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것을 성안을 무료 방송에서 아유 이게 53% 빠져서 손실 났다고 무료방송 회원이 저한테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이미 손실 난 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잘라야죠 뭐.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불쌍한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들어있잖아요. 왜요? 저도 초보일 때는 이런 걸 잘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이 나서 53% 손실 났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LG전자도 55% 손실 나가지고 물타기 했다 댕강 잘랐습니다. 참.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이걸 팔고 뭘 사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꿈이라는 얘기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LF를 사라고 무료방송에서 그걸 팔고 설사 53% 손실 났어도 이미 손실 난 거다.
그러면 그걸 팔고 이왕이면 이걸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일찍 드립니다. 무료 방송에서 공짜로 드리니까 한번 사보시죠. 이때가 요 음복 나온 날이었습니다. 맞나요? 4월 초순이죠. 기가 막히게 맞는가 한번 보죠. 성안. 네. 여기가 그죠. 53% 손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전문가님 제가 교체 매매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아쉬워요? 많이 안 산 게 아쉽다. 우리 유료원들한테 제가 더 사라 제발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더 사라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더 사겠죠. 자, 네 번째 갑니다. 자기 과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다 못다 하면 못다 하는 대로 끝낼게요. 자,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고요. 오늘 뭐 사실은 뒤에 유료 방송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서비스 기간이고요. 런칭 방송 전이기 때문에 유료 방송은 이제 8월 9일부터 저녁 방송이 생기는 거죠. 8월 8일까지는 저녁 방송은 없습니다. 자,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지식을 갖춰야 되죠. 왜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자신의 과신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내고 자기에게 맞는 그죠? 내가 종목을 보유했다 그러면 거기 뒷받침할 근거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인에다 글을 써서 진단해 주니까 어떤 답변을 하냐면 자기한테 다른 전문가 다른 지식인이 글 쓴 거에 대해 채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바로 어떤 종목이었었냐면 예,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지식인에 제가 글을 썼었습니다. 또 떨어졌네. 여기서 내려갈 때 지금 이제 4만원을 찍고 41,150원을 고점을 찍고 얘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템플턴이 예, 38,000원에 진단을 한번 했고요. 지식인에도 가면 카카오에 들어있습니다. 또다시 예, 28,000원에 또 진단을 했습니다. 또다시 여기 2만 얼마에 또 진단했어요. 세 번을 진단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보시죠. 그랬더니 어떤 지식인이 여기서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딱 맞는 답변을 했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물타기를 해서 더 사시면 빨리 반등해지면 평정가가 낮춰서 더 사면 수익이 커질 겁니다. 그걸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기업이 좋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템플턴은 뭐라고 그랬죠? 절대로 주식 물타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은 이미 시초가의 4만원에 폭등을 해놓고 내리 파는 방법입니다. 왜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이날부터 그냥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또 여기서 또다시 진단할 때 기관들이 얼마에 받은 주식이냐면 상장 주식을 16,500원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수십만 주를 팔아도 이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파는 거니까 빨리 도망쳐라 그랬더니 제 말은 안 믿고 뭐만 보이죠? 본인이 자신의 관점에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으려고만 그러니까 자기 과신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신의 관점에 부합되는 정보만 관심을 가지고 반대적인 관점의 증거는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과신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봤다가 자아 긍정 편향이라고 그러죠. 자기 과신에서 비롯된 심리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인 경향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도 똑같습니다. 템플턴도 종목 진단하다가 어떤 때 보면 자기 자신의 확신에 빠져서 자기가 한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 공부가 안 된 투자자들은 더 많이 벌린다는 거죠. 그럼 템플턴도 틀리면 솔직히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저도 아우 제가 추천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청산하시죠. 자기 과신을 그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과신에 빠져 있는지 안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과신에 빠지면 분명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귀를 다물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A라는 전문가, B라는 전문가가 진단했을 때 A라는 전문가를 전처럼 믿으니까 B라는 전문가의 반대 의견은 절대로 안 믿죠. 이게 바로 자기 과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입증되기를 바라면서 부실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죠. 실제 있었던 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농심을 진단했습니다. 제가 이걸 들고 왔길래 여기서 예, 저점을 깨고 내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비중 축소하시죠. 아유, 저는 장기 보유할래요. 여기서 사도 15% 수익 냈다가 지금 까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장기 투자라서 절대 비중 축소 못합니다. 아, 그래요? 본인의 등이니까 템플턴의 말을 들을지 말지, 다른 전문가의 말을 들을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템플턴의 기준에 따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여기서 비중 축소를 했더니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1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폭락을 해버렸죠. 대량거래 터지고 장대음봉 터지면서 실적 부진으로 가니까 주식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실제 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신에 빠져버리면 자기 자신이 뭐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건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죠? 제 방에서 그래서 심리적 기법을 한 달간 합니다. 60강의에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왜요?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내가 실수하는 방법을 고치려고 그런 행동거지를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되면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냉정하고 침착하게 심사숙고해야 하는지는 캠피션이 뭐라고 그러죠? 캠피셔도 엄청난 명인이요 대가이지만 종목 선정을 잘못해서 63%의 손실을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템플턴이라고 다 그러면 수익 내줄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포트에 담은 총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지 전 안 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을 깡통으로 가는 종목을 추천 안 했다면 그건 일단 괜찮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꾸준히 수익을 늘리는 걸 신경 써야지. 내 종목이 예, 포트가 100%를 갖고 100종목을 들고 있다고 그러면 70% 가는 종목 갖고 30% 빠졌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왜? 그게 순환매가 돌아오면 또 이쁜 짓을 하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 포트에 단 한 종목이라도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자르고 싶어서 못 견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고 가야 큰 수익을 납니까? 자,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차단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 묻어두라. 개인 투자가 늘 범하는 실수가 뭐죠? 매수한 주식이 매수 가격보다 떨어지면 전전긍긍하다가 반등할 때 본전이면 그거라도 건지려고 얼른 홀라당 팔아버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 매도하라. 자신이 선택한 기업이 항상 주시해서 기업의 가치를 계속 판단하고 전망해 봐야 되는데 뭘 하죠?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유료한 분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포트폴리오에 한 170종목 담았습니다. 그런데 총 수익률이 5%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포트에 골고루 담고 장기만 보유하면 돈을 버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3년을 한번 한 종목도 안 팔고 그대로 들고 와봤대요. 그랬더니 수익이 5%입니다.
총수익률이. 또 한 분은 마이너스 7%입니다. 또 한 분은 16종목을 들었는데 한 종목도 수익난 종목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들어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함께 케미스트리 공감하면서 한번 수익을 내보자고요.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 투자의 매력은 자신이 선택한 기업을 항상 주시하고 기업의 가치를 계속 판단하고 전망해 보면서 꾸준히 분기별로 실적도 분석해보고 펀더멘털이 계속 좋아진다면 당연히 보유해야 되지만, 아까 아니 그러면 그 무조건 장기 투자가 옳은 거야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장기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장기만 오면 다 돈을 버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인들은 주식 사놓고 한 번도 펀더멘털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지 분석 안 할까요? 그냥 묻어둘까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제 시작이야 님이 찾아오신 건가요? 맞아요? 이제 시작이다 하고 시작이야 님 헷갈리네. 자,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매력은 투자 수익률의 80%는 왜 매력이 있는 거냐 하면요, 아까 한샘도 마찬가지죠. 잘 보시죠. 장기 투자의 매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 주식이 이렇게 10배 가는 기간이 얼마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빌빌거리 했었습니다. 실제 이 수익을 80% 준 거는 언제 다 올랐어요? 2015년에 다 올라버린 거예요. 불과 투자 수익률의 80%는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갔을 때 큰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전문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남? 없잖아요. 90% 사람들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5% 사람들의 개인 투자들이 돈을 벌고 95%의 개인 투자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장기 시뮬레이션을 런칭 방송할 땐 분명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고의 세월, 그죠? 이 참을 수 있는 인고의 세월이 어때요? 2%의 기간을 참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트레이더를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을 사람은 그 사람은 트레이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트레이더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시장에 있지도 않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무슨 트레이더입니까? 그런 사람은 제 방에 오시는 게 유리하겠죠. 자, 벌써 시간이라서 6번하고 또 7, 8, 아유, 9번까지 있는데, 자, 하나만 더 할까요? 그렇죠. 좋은 종목 장기 투자라면 멘탈도 엄청 좋아야 돼요. 참 투자니. 그 말이 100번 맞는 얘기예요. 참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종목이 하루에 보통 6개, 7개, 8개도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유리원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뭐냐. 초보자가 오면 1억을 들고도 있죠. 보름 만에 다 써버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주식 사지 말라고 합니다. 제 방송에서 하는 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구경만 하시라고 합니다. 설사 추천이 나가더라도 종목을 다 살라고 절대 그러지 마라. 현금을 일부 보유하고 기회가 분명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좋은 종목을 사고 가는데 업종 사이클에서 좋은 종목이 나갈 때 추가 매수하고 내가 좋은 종목을 보유한 거를 진단해주면 그 종목을 더 살 생각을 하고 너무 성급하게 종목을 다 주워담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나가는 건 나가더라도 회원수가 많아지면 사고 싶은 종목이 생기는 겁니다.
분석은 다 해주면서 그럴 때 다사라는 얘기 절대로 막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1억 들고 전문가 추천할 때마다 다사면은요 얼마예요? 보름 만에 다사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현금이 없어요. 왜 현금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다사버렸어요. 누가 다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냥 사는 건 줄 알았대요. 신신 부탁을 합니다. 추천을 나가도 안 사도 되는 겁니다.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 사도 돼요. 끊임없이 설명해 주니까 아 난 저건 꼭 사고 싶어. 그럼 그것만 사도 돼요. 그래서 본인 공부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템플턴의 방에서는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일단 뭐 한 시간이 다 돼버려서 참 이걸 하고 말아야 되나 끝내야 되나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다가 하는 건데요. 자, 질서 없이 흔들리는 게 개인의 마음이죠. 요거 다 건너뛰고요. 실제로 자기 과신에 빠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카카오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끝내자고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15만원대에 매수해서 네이버에서 100만원 가면 얘는 50만원 그만두고라도 30만원만 갈 것이라는 막연한 자기 과신에 빠져서 투자를 몰빵했습니다. 두 분이 그랬습니다. 우리 다 유리원이었습니다. 한 분은 저거 헤어져서 연락이 안 되고요. 한 분은 지금도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분은 90% 몰빵한 투자자는 정확하게 90%를 담았고요. 15만원을 샀습니다. 한 분은 14만 7천원에 5천만원을 담았습니다. 아마 5천만원이 맞을 거예요. 본인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손실을 봐서 역시 개인은 주식 투자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결론을 짓고 주식을 포기하려고 딱 하는 순간 유튜브에 이상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한번 드러나 보자. 저 사람 얘기 뭐라고 강의를 해주는지 드러나 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여러 개를 들어보다가 안 되겠어 저거 가보자. 그래서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셨는데요. 지금은 수익이 나서 너무너무 좋다고. 왜요? 종목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좋은 종목을 들고 가니까 아 주식이 이렇게 즐거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문가님 얼른 도망갔나요? 아니, 도망간 적 없어요. 그만뒀지요. 그래서 절 찾으라 예, 엄마 찾아 산말일을 했대요. 진짜 그러다가 찾았다 그러면서 나 수익 잘 나고 있는데 어디로 가신 거예요 도대체? 어느 증권사에 가신 거예요? 아직 증권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한 달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보유하시고요. 예, 이산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 제 무료방송에 오늘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가면서 얘가 또 신고가를 내줬죠. 오늘 조정받았는데요. 그죠? 예, 수익률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서 30% 수익, 30%가 이상이 수익 났죠, 지금은. 유리원들은 여기서 사서 들고 갔고요. 그래서 그분 90% 담은 사람도 3개월 공부를 하고 4개월 됐는데 다시 연장을 또, 예, 3개월을 또 해놨어요. 그런데 저하고 이제, 예, 떨어져 나갔죠. 제가 말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죠. 그래서 제가 보유하시죠, 이제. 이제는 갈 것 같으니까. 추세전에서 돌아섰으니까 팔지 마시고 여윳돈으로다가 정 다른 주식을 살 돈이 없다면 여기서 조금 찢어다가 다른 가는 종목을 한번 사보시죠. 그래서 수익이 지금 30% 올라왔으니까 많이 회복됐죠. 이게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예, 많이 회복이 됐고요. 또 한 분은 14만 7천원인데 추가 매수해서 이제 거의 본전 거의 다 왔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을 사서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신 겁니까? 예, 저거 사정이 생겨서 제가 쉬고 있습니다. 실제 있던 일이죠. 자, 이렇게 들고 가서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죠? 아까 뭐 듣다만 노래가 괜찮아서
예. 여기